58년생 여러분, 그리고 40대 여러분들, 청년들이 안 보이십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보이세요? 제발 그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연설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다한 말이 있어서 다시 하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정권에 대한 지금 청년들의 분노들이 영상으로 떠돌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아무 생각 안 드셨습니까? 자, 우리가 왜 이 투표를 하셔야 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오세훈 후보님 손편지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정성이십니까? 자, 지금 문재인 정권에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LH 부동산 정책, LH 사태, 부동산 정책 실패까지. 그리고 김상조 의원님 어제 보셨습니까? 그렇게 공정을 외치던 김상조 의원님, 정말 실망입니다. 어떻게 임대차 3법을 이틀 전에 자신의 전셋집을 14%나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휙 가버리셨네요. 자, 지금 이 정권 겪으시도 또 모르시겠습니까? 여야는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애초에 180석이나 가져갔으니, 그러니 이러한 사태가 난 겁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독재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토론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계속 내곡동 문제만 하며 네거티브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라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혼동에 빠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에서도 집요하게 오 후보님 내곡동 문제가 거짓이라며 단독으로 처음 보도하고 계속 집요하게 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정신으로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문제나 파십시오.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연설 약속 31개 중에 단 한 개밖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키시지 않았습니다. 자, 뭘까요? 바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결과가 이겁니다. 저희는 지금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러한 나라에서 살고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제발 살게 해주세요. 586세대 여러분, 그리고 40대 여러분들, 청년들이 안 보이십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보이세요? 제발 그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판단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준석 의원님께서 말하시는, 자, 우리 박영선 후보 꼭 따라뜨리고 세금 꼭 따라뜨리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학생에게